유오지도 됐으니 그 스승님의 본문을 듣고 지까지는 어떤 그 종교에 소속돼서 그 종교의 논리를 전파하는 데 혼신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 안에도 뭐 사회를 위하고 뭐 사랑이 있지만은 결국 들어가면 내 논리를 사회에 전파하는 데 일심을 했는데 결국은 사회가 변한 게 없더라 말입니다. 청춘을 다 바쳐서 한 20년을 걸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도 또 불교의 논리를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사회에서 공간을 해야 되겠는데 종교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게 잘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스승님. 보세요. 네. 이 잘못 들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종교를 탓하면 안 돼요. 이때까지 종교는 뭐를 했느냐 하면 사람을 끌어모으는 작업을 했는 겁니다. 변화가 없었다라는데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켰죠. 그 논리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았다라는 거죠. 사람을 끌어모았으면 그 논리에 타당한 가르침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법은 있었느냐? 논리는 있는데 안에 내용의 법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종교의 사람을 끌어모아서 너희들이 노력을 할 환경이 안 됐느냐? 그 환경이 다 됐습니다. 그 환경은 말이죠. 이 사회가 전부 뒷받침해갖고 그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를 해야 될지를 누가 이끌어준 사람이 없어요. 바르게 시간만 보내시면 누구든지 전보다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지혜를 열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 법이 없었어요. 바르게 아래끼 줄 가르칠 수 있는 법. 여기 없었던 게 문제죠. 그래서 사람은 모아놨는데 여기다 법만 내리면 되고 가르침만 주면 되고 이렇게 이 기운을 실어주면 되는데 이걸 보내주니까 오늘날 전보다 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 근데 다른 데 가려고 해. 다른 데 가도 길이 없으니까 들다 보다가 못 가고 들다 보다가 못 가고 전부 다 모의만 있지 전부 다 자기 논리만 펼치고 그걸 종교인들은 이게 사회운동적으로 어떻게 눈을 돌려야 되는 그런 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사회를 바라는 종교가로서 사회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절간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답답하고요 이게 물론 신동들이 오시면 고민을 아니 보세요. 네. 내가 절에 있으면 말이죠. 사람이 오지. 내가 사람이 올 때까지 내가 사람을 인연하기 전까지는 내가 공부를 하고 갖추어야 되고 사람이 오면 거기에다가 가르침을 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이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람이 오니까 내 절에 그냥 굴복을 하고 저쪽에 내가 따른다고 거기다 같이 절하고 있다고 걸어 땡기 부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해갖고 공부를 했지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저 사람을 아르킬 때는 여기 꿇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운 것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대로 우리가 같이 끌어내서 만져서 바르게 잡아주고 그러고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이 돼주는 그렇게 하면서 나는 또 내 무지를 스윙을 해가면서 요렇게 했더라면 그 안에서도 내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부가 된 게 있어야지 누가 가르치는 스승이 안 나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종단은 전부 다 종교 단체 이 힘을 키워놨을 뿐이지 여기서 진짜 법은 내려온 적이 없다. 이 법이라는 거는 만인만법이라 해야 되지 우리끼리 법은 법이 아니에요. 만인만법이라 해야 한다.
만의 수는 만 명이 아닙니다. 총체수가 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 만인 만법. 그래서 이 사람이 만행 다니는 원리도 바로 그겁니다. 만인 만법을 들고 만행을 나서는 거예요. 영혼들에는 영혼의 법이 있고, 활동 신에는 신의 법이 있고,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 인간한테는 인간의 법칙이 있다. 천법이 있고, 지법이 있고, 땅의 법이 있다 이 말이죠. 하늘의 법이 있고, 땅의 법이 있고, 인간의 법이 있는 거로. 이것이 천도, 지도,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본부터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길이 있고, 자연이 해야 될 이 활동이 있고, 그 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땅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에너지가 해야 되는 일이. 그 길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살아가야 될 길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삼도라. 이게 천지인 삼신사상이 이것이 삼도의 길을 닦는 겁니다. 이 삼도를 이루면 만물의 영장이 되고, 이때 인류의 주인이 되고 자연의 주인이 되는 너희들이 이제 해탈할 것이고, 그래서 대자연에 엉클어진 이 대자연의 에너지를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혼이 인간들을 생산을 낸 거예요. 그래서 니고 내고 전부 다 도락하면 다 미치는 길 아니지. 도락하면 도가 뭔 줄을 아직 가르친 적도 없고, 전부 다 도인 되고 싶고, 도를 닦고 싶고, 수행을 하고 싶은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수행을 할 때가 아니고, 우리 선조님들과 선배님들과 우리가 노력을 하는 동안에 그래도 한 사람이 나왔다면, 이 힘을 우리한테 내리면 우리는 그 힘을 같이 서비스 가야 되고, 누가 도를 깨쳤으면 어떠노? 세상에 법이 나오면 되는 것이, 그 법은 그 사람 게 아니고, 이 법은 내가 쏟아낸다고 내 게 아니에요. 인류가 희생 속에서 오늘의 이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통찰할 수 있다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었다 이 말이지. 조금이라도 내가 법에 순응하고, 법에 존중하고, 법에 겸손하면 그 법의 힘은 우리한테 들어온다. 그래서 나도 힘을 갖게 되고, 이제는 법심으로 살아야 될 때지, 지식의 힘으로 살 때가 아니야. 법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본 지식은 알게 모르게 다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법심이 들어오면 물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내 분별이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 사고가 틀려지고, 그럴 때 내 에너지가 변하는 게, 한골 탈퇴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한골 탈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니까 한골 탈퇴를 한다 그러더라고. 한골 탈퇴가 해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목 오치니까 피가 하얗게 나오더래. 너는 만화를 그렇게 잘 쓰냐? 네가 봤냐 하니까 책에 있더라. 무슨 상상을 못하거든. 이 지구에서, 이 지구 안에서 사는 생명이 목을 치니까 어떻게 피가 하얀 게 쏟아지냐. 아이고 참말로. 그것도 믿는 자들이 많구만.
환경을 탈퇴를 하면 너의 습관이 바뀐다 이 말이지. 이게 환경 탈퇴예요. 분별이 바뀌고 세상이 다시 보이고 모든 해춘한다 이 말이에요. 해춘이라는 것이 선천시대를 살던 게 후천시대를 볼 수 있고 살 수 있어진다. 선천과 후천이 환경 탈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후천 시대는 열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습관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선천에 하는 행동의 습관 이것들을 바꾸어야 된다. 힘의 논리로 내가 가지려 하던 데서 이제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너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내를 조금씩 하고 나가면 3년이면 이 세상이 보여. 내가 어디에 집을 짓려고 노력을 하게 3년이면 저 집이 짓듯이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가 3년만 노력하고 있으면 사회가 보인대. 나도 모르게 그 이미 나한테 들어와 있어. 그 일을 할 수 있대.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참단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치려고 머리 치면서 이 법문을 만나서니 이렇게 지금 법문을 해주니 정법으로 가르쳐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 정법을 계속 공부를 할다니까. 내 3년이면 네 힘이 너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니까. 힘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조금 분별을 해보면 작은 거는 가르쳐줄게. 큰 거는 놔놓고 어마어마한 힘이 바뀌는데 조그만한 게 바뀔 때 어떻게 바뀌냐. 내가 개념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 논리에 반해가지고 저 스님한테도 이렇게 절을 하고 돌매한테도 이렇게 절을 해서 거룩하다 부처인 줄 알고 내가 공부를 하면 3년만 내가 이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100일만 딱 하고 나니까 스님한테 이게 안 올라가네. 지금 바라보던 스님은 내가 존경스럽지를 않아네. 100일만에 20년, 30년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존경하고 있었던 게 어째 100일 만에 변하노? 100일 만에 내가 얼마나 컸는지를 암이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돌배한테 그렇게 거룩하게 나는 이렇게 뇌를 낮췄던 게 돌배한테 절이 안 되네. 그만 저 보니까 돌이네. 내가 바른 지식의 진량이 차면 세상이 바르게 보여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기라. 산이 거룩한 게고 산은 산이야. 물은 물이더라 이 말이야. 세상이 바르게 보인다. 이래야 정신을 차린 사람이지. 산을 산신으로 보일 때는 정신이 안 차려진 거라. 산은 산이라니까. 산신은 또 어떤 놈인고. 그래야 분별을 하지.